사실상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33살이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구매대행 사업이 제가 28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8살까지는 운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화이팅! 바로 해요? 시간 드릴까요? 아니요, 찍고 있어요. 어이씨, 너무 장난 안 돼. 한번 볼게요. 보면 뭐 어때? 보여줄 때도 없네. 부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찾아가지고 네. 성공과 운이라는 주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성공 가도가 뭐예요? 높아지고 계시잖아요. 저 키 작은데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면 돼요. 맞아요. 생각인 걸 말해서 이분들이 얻는 건 뭔데요? 근데 저처럼 살면 안 될 텐데.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열심히 살 고생할 텐데. 유튜브를 보면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제의 영상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정 사장님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공을 안 했지만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맨날 얘기하는 노력이다. 뭐라도 하고 있어야 실패를 계속 하더라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 사업 교육을 하다 보면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행은 하지 않고 뭔가 시작이라도 해야 발을 뻗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기회조차도 없게끔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33이니까 제 위에는 모르겠어요. 위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저보다 어린 분들은 뭐라도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장인이더라도 저녁에 그냥 영어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저처럼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사업을 조금씩 해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학적이네요. 반대로 말하면 준비했으니까 운이 온다네요. 준비했으니까 운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반지하방에서 그냥 울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손 다쳤을 때 수술비가 990만 원이었거든요. 입원 비용까지 하면 1200만 원 정도. 왜냐면 손이 아예 분쇄골절이 됐어 돌아갔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겨내보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절대 안 됐다고 봐요.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운은 뭐라고 했죠?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예, 운은 준비된 자들에게 온다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딥하게 사장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좀 중요한 사건이나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대부분이 운인데요. 왜냐면 저는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다? 아니면 컴퓨터 능력이 좋다? 그런 게 없어요. 노동사님한테 컴퓨터 다 고쳐달라고 하고 저는 사실 팩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도 못해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그 찾아본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당했던 그 상대방이 저한테 기회를 준다거나 혹은 진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사업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제가 그거 가가지고 물어봐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잠시 밖에 나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가 밥 먹으러 가서 그 사람을 본 거 운이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 요새 제가 이 사업 운영하면서 이런 사무실도 가지고 이런 건 다 지원금 때문인데 지원금도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게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 이런 거 우리한테 접목시키면 되겠네. 지금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금을 거의 8억 9억 가까이 받았죠. 정확한 금액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운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찾아봐요. 뭐라도 걸려라. 물론 한 100개 찾아보면은 나한테 진짜 쓸모있는 거 한 개밖에 안 되겠지.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업이 계속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운이 좋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안 했으면은 운도 안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운이 다가왔을 때 이걸 알아차리고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전부 다 꼼꼼하게 사업을 하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지금 뭐 사업이 거의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10개가 넘는 사업을 제가 막 적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일단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한 다음에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부분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그렇게 해서 요 만약에 사업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연계되는 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사업이 커졌을 때 어떤 신사업을 또 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대부분은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업이 워낙 특이한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요식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영업을 했다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우리는 국세청에서도 의무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세무조사만 지금 몇 번 받은 줄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디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나의 접목이 되게 큰 매출의 성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장황히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살펴보는 거. 그쵸. 부지런하게 그게 비결이란 비결이죠. 일단 머릿속에 다 정리해놓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네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기회가 오잖아요. 지원금도 갑자기 반짝 뜬다고 딱 아침에 9시에 신청 안 하면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미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도 만약에 이게 선착순이다 그러면 서류를 빨리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저는 매달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이런 거를 미리 저장을 해놔요.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원금이 올라오면 바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지. 그런 준비성 같은 거는 철저한 편이라서 빨리 접목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운이 좋지 않다고 느꼈던 실패 경험은 있으실까요? 사실 몇 가지의 운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커진 거라 대부분 10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저는 9개는 망하거든요. 이게 직원분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 사업이 커졌을 때 직원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운이 나쁜 거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운이 좋진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니까 조금의 있는 운들이 나한테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실행력이나 준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극복 방법이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촬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8시쯤 일어나고 아니면 7시쯤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보통 2, 3시쯤 자거든요.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 진짜 뇌에 쥐가 날 정도로 계속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지? 이 사업은 어떻게 하지? 지나가다가 직원분들 만난다? 이 직원분은 정글로지 직원이네? 그럼 내 정글로지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지? 지나가다 특사장님 만나. 화가 많이 나지만 특사장 얼굴에 정글로지 CG 처리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 난 또 정글로지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네. 이분은 관리자니까 직원들한테 뭘 시키라고 내가 요구를 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33살이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구매대행 사업이 제가 28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8살까지는 운이 없었어요. 운이라고 치면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내가 월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28살부터 인생이 바뀌었듯이 그 바뀐 데에는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한 게 덕이라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힘든 상황, 돈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저도 팔이 다치고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신사임당님 유튜브 보고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사임 유튜브 볼 때 힘든 상황에서 보실 때는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어떤 걸 많이 만들면 좋을까? 그게 뭐 무자본 사업이라고 하는 이 구매대행이 아니라도 돼요. 뭐 다른 다양한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점 알바라도 다양하게 해보고 내가 지금 40, 50대면은 좀 힘들 수도 있죠. 가정이 있으니까. 뭐 가정이 만약에 당장에 없는 분들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밥 먹는데 우리 그 CS팀장, 탈모팀장님이 주말에 바닷가 좀 보고 오면 좋았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가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물어봤죠 그냥. 근데 그냥 혼자서 가끔 가서 낚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야, 가정이 없으니 혼자 있으니까 참 좋겠다. 왜냐? 내가 따로 신경 쓸 거 없이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제가 가정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부러웠어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삶이 팍팍해가지고 그냥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 몰아붙이지 않아도 제가 팔이 잘리고 잘리긴 아니고 돌아가고 이런 거는 그냥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삶이 편하니까 엄마가 밥 주고 재워 주고 다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제 영상을 보셨으면 지금 이 끝까지 봤잖아요. 지금 뭔가를 시도하는 게 나중에 본인 인생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무실 그 김포대로 709거든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국밥 한 그릇은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 사장님의 삶은 운칠기삼인가 공자천주인가? 운칠기삼이 뭐예요? 운칠기삼은 운이 70%고 기술이 30%라는 뜻으로 타고난 운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고, 공자천주는 공이 있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는 뜻으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운구 7일. 그게 뭐예요? 운이 9고 기술이 1이다. 운구기 1. 운칠기삼이니까 운칠기 1. 아, 운구기 1. 아, 예. 아, 타고난 운이 또 중요한 거군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운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기술 1. 1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0이랑 1이랑 다르잖아요. 우리 노롱사님 좋아하는 이진수. 0이 없음, 있음이잖아요. 1이 있어야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이 돼요. 근데 0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0이잖아요. 1이라도 해놔야 매출이 성장하든 돈을 벌든 할 수 있다고요. 와. 그 뜻입니다. 네, 좋은 얘기 또 했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자천주. 그거는 100% 내 얘기다. 뭐, 아무 별 그것도 없는 전 고등학교 자퇴생 출신 정 사장이 열심히 살다 보이 이렇게 된 거는 공자천주? 네. 다. 라고 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컨텐츠가 계속 올라갈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나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3살이 이런 얘기하는 건 도리장군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걸러 들으시고, 저보다 연세가 어린, 저도 MG입니다. MG 대표예요. MG이신 분들은 들을 법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들도 많아요. 네, 거기 가서 보시고 저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주제로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1927 뭐예요 여기? 한 번 하면 구독, 두 번 하면 취소. 끝내겠습니다.